네, 앞에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미국 내에서는 에이시안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에이시안 어메리칸이라는 이 명칭이 문제일 수 있다는 CNN 방송에 지적이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에이시안 어메리칸은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에이시안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수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모호한 표현인데다 에이시아인들이 워낙 광범위해 에이시안계를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에이시아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은 대륙이다 보니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 국가들 사이에 하나라는 유대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에이시아 국가들은 문화와 역사, 언어 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에이시아를 하나로 묶는 것이 과연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지 상당수 에이샨들 역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소수계로서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에이샨인들의 경우 여러 갈래로 찢어져 조각조각 나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에이안어메리칸이라는 명칭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에이안계를 중심으로 해서 차별대상인 에이샨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의식이 강해지며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뭉칠 경우,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해 줄 수도 있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젊은 에이시안들 상당수 생각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